유튜브에서 차 좀 만진다 하는 형님들은 다 한 번씩 들렀더라고요. 어우, 역시 정보 빨라. 여기가요, 유명한 가성비 업체이기도 합니다. 김포 스카이휠. 네이버에요. 김포 스카이휠 치잖아요. 보통 가격 공개 안 하고 업체들은 뭐 오셔서 상담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김포 스카이휠 쳤더니 카멜레온 도장 기본 승용차 한 대분 32만원. 휠 수리 복원 도장 승용차 한 대분 28만원 이렇게 대놓고 가격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진짜 이 정도면은 가격에 자신이 있다는 건데 아, 이 업체 대표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휠 대표 이대시라고 합니다. 스카이휠이요, 친절하기로도 유명하고 가격 싸기로도 유명한데 진짜 궁금하거든요. 제 휠 준비됐을까요? 예, 다 준비 완료해놨습니다. 이번 제 휠은 좀 특별한 과정을 거쳤다고요? 예,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칼라는 하이그로시 예전에 그 이하나님이 이렇게 카니발에 붙었던 스티커 이제 스티커가 아니라 도색으로도 그 칼라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몇 년 전 거예요. 그걸 보셨더라고 대표님이. 자, 근데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그리고 카멜레온으로 도색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나요? 도료 자체가 지금은 이제 구하기가 좀 많이 어렵긴 한데 지금은 이제 저희 수입하는 방이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으로 이제 도색 과정을 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오전 9시에서 10시 입고하시면 제품은 4시부터 출고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제일 늦게 나오는 것은 한 6, 7시. 근데 모든 차량은 다 당일 작업에 가능합니다. 그럼 잠시만요.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찾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요즘 다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휠을 껴드려요. 임시 휠을. 끼고 가셨다가 저녁에 오시면 완성품을 쓰시면 됩니다. 와, 심지어 차를 맡겨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휠만 던져놓고 임시휠 끼고 가서 일 보고 다시 오면은 대박이다. 자, 서비스도 좋고요. 제품도 색깔이 예쁘고. 근데 왜 가격이 싸요? 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매장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저희가 좀 금액을 내려서 저렴한 박리담회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싸게 할 테니 많이 와주세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카 앱으로 예약을 하면 할인을 거기서 더 해주더라고요? 예, 오늘의 카로 예약을 하시면 할인이 많이 되죠. 기존에 예전 금액은 한 60, 7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장 예약보다 오늘의 카에서 예약을 하셔야지 그 금액에 저희가 맞춰서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밤값에 거의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전 제가 가격을 뻔히 아니까. 근데 가격이 싸면 대충 작업을 한다거나 재료를 좀 싼 걸 쓴다거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때요? 재료비는 150% 정도 올랐지만 저희가 이제 독일이나 국내 회사 KCC나 이런 업체들하고 이제 저희가 제휴가 돼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조금 이제 할인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A45 AMG 뽐을 뿜뿜 내러 가보겠습니다. 인제 서킷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한번 하려고요. 가시죠 여러분. 뿅. 감사합니다. 뿅. 여러분 요게 바로 아까 보셨던 그 완성된 도색 휠인데요. 와 이게 되는구나. 이게 각도 따라서 보라색으로 보였다가 초록색으로 보였다. 너무 예쁜데요? 예 맞습니다. 이 휠 같은 하이그로시를 저희가 도색으로 완전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따가 나가서 촬영할 때 그 햇빛을 보면 너무 예쁩니다.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죠? 일단 보시죠. 햇빛! 요거 타고 서킷을 막 누비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제휠이다 보니까 서킷을 이용을 하시려면 차라리 AMG 휠을 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 약간 뿜뿜 내면서 이제 서킷을 하이그로시 휠로 가야 되는데 AMG 휠로 다시 끼라고요? 예, 이 강성 때문에 지금 오후 2시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다 당일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해도 6시까지 출고 가능합니다. 어? 아니 지금부터 작업을 새로 해서 새로운 발을 또 끼시겠다고요? 예, 이게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AMG 휠로 도색을 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작업 속도 자신감 무엇?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업체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들 어떤 것들을 하나요? 아, 저희는 캘리퍼 도색, 휠 도색, 휠 복원, 휠 수리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지금처럼 AMG 휠 판매나 복원 판매 다 하고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자동차 신발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데 저 지금 귀에 꽂힌 단어가 있어요. 캘리퍼 도색. 제가 예전에 또 다이동호에 엄청 열심히 활동하면서 자키로 이렇게 떠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직접 하니까 보람은 있었는데 조금 달리다 보니까 분명히 핑크색으로 작업했는데 이렇게 허여멀건 회색 희꿈으로 쭉쭉 이렇게 색 변형이 오더라고요. 직접 캘리퍼 도색을 작업하면 안 되나요? 예, 이 캘리퍼 도색은 내열 페인트도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컬러가 변색이 없기 위해서는 우레탄과 내열이 같이 섞여 있는 페인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직접 하면 큰일 나요. 이게 고착이 되거나 그러면 안에 센서들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착보다는 그냥 이런 전문 업체에서 맡겨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떼서 도색을 하고 다시 장착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캘리퍼 도색도 합리적인 가격?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떼서 작업을 하게 되면 70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저희는 오늘의 카에서 결제를 하신 손님들한테는 35만 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이렇게 가격을 대놓고 딱 밝히는 업체가 쉽지 않은데 저 좀 놀랐고요. 이 외에도 수입 중고 휠 타이어도 하시더라고요. 최저가 보상 판매도 하시고 대품도 하고요. 정말 약간 멀리서 사는 분들도 굳이 김포까지 와서 요 작업을 해도 기름값 안 아깝다고 하실 때가 많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휠이 너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저희 이제 이렇게 AMG 휠이나 이렇게 교체해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진짜 예쁘긴 예쁜데 저는 네. 아니 지금 2시인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 약간 걱정이 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더 베스트 랩과 내일부터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제가 도색을 하면 이하나 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약간 뽐뽐 뽐내면서 인제 서킷에서 제일 빠른 차는 안 될지라도 제일 예쁜 차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고생해 주시고 고생을 또 하셔야 돼요.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강성 때문에 안 돼. 너네 이거 끼고 가고 고집까지 부려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퍼퓸홀릭 디퓨저 홈 프로그랑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게 천연 에센셜 오일과 최상급 프레그런스 오일을 사용을 해서 진짜 프리미엄 디퓨저더라고요.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여기에 고객님들이 되게 많이 오는 싸고 많은 고객을 유치하겠다라는 업체라 오실 때 이렇게 향이 딱 나면 어? 여기 이하나 왔다 갔구나 이하나 향이구나 약간 요렇게 기억해 주시라고 보시는 분들 오실 때 냄새 맡으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리고 막 생색내려고 그랬는데 대표님도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 저희가 하루에 세 분씩 랜덤으로 파라솔 우산 그다음에 텀블러 이렇게 하루에 세 분씩 저희가 랜덤으로 선물 증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랜덤이면 예쁜 사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이렇게 선물을 또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하나는 과연 무사히 휠을 끼고 갈 수 있을지 영상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무리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각 정확히 2시 1분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뿅! 감사합니다. 뿅! 아, 여러분 진짜 영하권으로 떨어지긴 했나봐요. 확실히 춥습니다. 강원도에서 진짜 눈이 올 것 같아요. 서킷을 일주일 땡긴 건 옳은 선택인 것 같기는 한데요. 와, 진짜 여기 대표님 이거 휠 이뻐요. 그냥 가면 돼. 근데 굳이 서킷 갈 거면 강성 센 걸로 하겠다고. 약간 프로의식이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대체 인제 몇 시에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냐,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예쁜 휠을 위해, 그리고 강성 있는, 그리고 안전한 서킷 주행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작업 가겠습니다. 작업 내용 보시죠. 뿅! 이제 한 30-40분 정도면 갈 것 같아요. 아직 아침에는 뜨지 않았습니다. 거의 밤을 새고 배틀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녁 6시에 정말로 휠이 됐는지 궁금하시죠? 어제 저녁 6시로 가시죠. 뿅! 대표님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아, 예. 지금 시간 6시 20분. 딱 6시 20분. 네. 예. 장착하는데 20분 걸렸고요. 제가 말씀한 대로 6시 약속 꼭 지켜드렸습니다. 꼭 내일 우승하시길 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하나 씨.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카이휠 분들의 응원을 받아서 오늘 배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졸리지만 잘할 수 있어요. 아자 아자 파이팅! 날짜를 갑자기 바꿔서 제가 튜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스카이휠 전 직원이 응원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응원 받으면서 기운 받아서 마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하나TV 화이팅! 화이팅!